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 G20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요. 오늘 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만납니다. 또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정상과는 이 프로사이드 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어떤 형태 만남일까요? 프로사이드, 대화를 하기 위해 불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외교가에선 비공식, 약식회담이란 의미로 쓰입니다. 주로 다자회의 때 행사장 한쪽이나 밖에서 편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양국 정상이 통역만 두고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시간도 10분 내외로 짧게 진행됩니다. 요즘 갭투자라는 말 자주 들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투자 방식인데요. 최근 갭투자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어떤 걸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매매가가 5억인 집의 전세금이 4억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으로 집을 사는 겁니다. 이 가운데 4억 5천만 원은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상황이 곤란해집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최근 집값 하락과 맞물려서 갭투자한 사람들의 파산이 이어졌고요. 그 피해는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내일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입적한 지 75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그는 실무장이란 집을 짓고 입적할 때까지 여생을 보냈는데요. 이곳은 그의 민족적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소를 찾는 집, 이런 뜻의 실무장. 소는 불교 수행에서 잃어버린 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장엔 나를 다시 찾는 집이란 의미가 있는 거죠. 실무장은 남향이 아니라 동북향으로 지어진 게 특징인데요. 총독궁 억물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햇볕이 덜 드는 쪽을 선택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용운 선생의 강인한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죠. 또 이곳은 여러 민족지사와 문인들이 교류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이자 시인,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그는 광복 한 해 전 심호장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